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거를 다 말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유월절을 준비케 하셨느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 주님이 유월절을 허락하실 때 어떤 날이었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시지 말아야 돼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날인데 그 첫 장자의 날이라고 해서 첫 장자가 죽었던 날이었어요. 첫 장자가 죽었던 날에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첫 장자가 죽은 날, 이 사람들에게는 뭐 Feast of the Firstbor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 장자가 죽은 날에 누가 죽었었냐? 바로 어린 양이 죽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첫 장자가 죽은 날 어린 양이 죽어야 됐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망 권세가 지나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지키고 있는 그 첫 장자의 날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것을 가리켜주는 날이니까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 있기 전에는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라. 지난주 이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시기가 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봄 청소를 하는 거는 뭘 청소하느냐.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옷이라든가 부엌에 뭐 식당에 혹시라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이 코셔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코셔라는 음식이 무엇을 말해요? 거룩하게 그 사람들이 해가 없게 한 오르가닉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코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유월절 준비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시작하면서 무교절이 같이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그 유월절 준비 기간에 읽는 글이 있어요. 그거를 하가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유월절의 패스오버 때 있었던 스토리를 읽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몸이 되어졌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 또는 믿는 성도가 되어졌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각 사람이 교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가면 각 사람이 지체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인데 지체란 얘기는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뭐 장기, 뭐 지체죠. 근데 이것이 합쳐져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졌다. 이걸 여기서는 지금 한 덩어리라고 말한 거예요. 한 덩어리. 무슨 덩어리? 떡 덩어리. 그런데 누룩이 없다.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아 구약에서는 진짜 누룩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이 있기 전에 진짜 누룩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코셔 패스오버를 맞게끔 하기 위해서 다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깨끗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해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곧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한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교인이 된 줄 알아요.
그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면 교인이 되는 것이지 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상태를 유지해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유지함을 입어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누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완전한 유월절이라는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유월절의 행사를 이들이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자, 피발린 집 안에서 유월절을 했고 피발린 집 안에 모인 사람들 간에서 그 어린 양의 그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뼈다귀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고 통째로 놓고 먹게 해요. 통째로 먹는데 그 먹을 때 다 허리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기 전에 레디 언제라도 하시라도 늘 준비된 상태에서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거야 같이. 그런데 그 고기를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언제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남았으면 불을 살라버려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월절을 공부할 때 그냥 아 유월절에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냈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유월절이 나에게 오늘 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은 이들의 유월절 절기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아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뭐라서 허리 띠를 띠라 그랬거든. 이게 뭐야? 근신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딱 근신하는 심령, 준비된 심령, 지팡이를 들고 준비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자 피바른 집 안에 거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한 가정, 한 가족, 한 피를 나는 자로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항상 레디가 돼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자가 잠시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케이. 그리고 가는 자. 주님이 여기로 가라 그러면 오케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오케이. 내가 정말 항상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먹되 그 양의 뼈를 갖다가 부러뜨리면 안 되고 통째로 먹고 먹는 데는 왜 통째로 먹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지체다. 양이 누구예요? 양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피 흘린 양, 그 피 흘린 양의 고기. 그럼 고기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참된 양식, 이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되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을 때는 그걸 같이 먹고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요, 한 몸이다. 한 믿는 자다. 그렇다면 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되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마다 주는 메시지가 다르고 믿는 사람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게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가미돼서? 누룩이 가미돼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임의로 해석한 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너희가 떡덩어리가 되긴 돼야 되는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 묵은 누룩은 그럼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묵은 누룩은 바로 율법. 율법을 내버려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내버리라는 얘기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을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악하고 악에 찬 거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성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악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악하죠. 이 세상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과 악. 그것이 선악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악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나 지식이나 모든 방법들, 논리들, 이론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악의
찬 누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누룩이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하고 순전한 복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먹는 양식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먹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누룩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이 고백한 게 있어요.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들을 다 점검하셔서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돌아볼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이 이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이 사람들이 취할 때 주님이 주신 새해 첫 달에 1월 10일부터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이 양을 갖다가 점검을 하게 해요. 흠이 있나 없나. 이 1월 14일 전에 1월에 니산월이 되면서 그 10일 동안을 청소를 한다 그랬죠.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양을 취해서 갔다가 양을 점검을 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부터 60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러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거짓 증거들을 많이 세웠더라도 주님 앞에서 죄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으로서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취해서 흠이 있나 없나를 4일 동안 살펴볼 것, 똑같이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영접하고 믿어야 될 것.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영접한 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을 가보면 그 어린 양을 취하는데 너희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년 된 수컷. 자, 왜 1년 된 수컷으로 하느냐? 1년은 어린 양이 가진 생명의 기간이에요. 그 생명의 기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죄사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년 된 양이 죽으면 1년 동안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냈어야 돼. 속죄날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고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하는 일은 율법인데 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죄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짐승의 피로서는 절대로 영원한 죄사함은 있을 수 없다. 요 세 가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10절 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 드렸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은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예요? 율법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법이고 복음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해마다 뭔가 대속죄물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대속죄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을 받은 자로서 영원히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교회에 가는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럴 때의 피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악유가 있어요. 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화가 되어져서 그냥 계속 성화냐 아니면 믿으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냐 이거 갖고 악유를 해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면 나는 성화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었는데 계속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들락날락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오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 점점 성화되어 가면.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있는 그것들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장로교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 한 번 예수님에서 믿고 나면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면 그냥 영원히 그렇게 믿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 분명히 출애굽의 유월절을 같이 지냈지만 나와서 광야에서 수없이 죽었어. 맞아. 그리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끝까지 믿음으로 마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끝까지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냐? 이것은 your choice.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들락날락 하느냐? 세상 좋아했다가 또 애굽의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했다가 그 1년 된 어린 양의 생명 기간은 첫 번째는 1년의 생명 기간을 말하지만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피뿌림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실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했거든요. 수컷은 남자죠. 수컷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창세기에도
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를 이렇게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호세아서 2장 19절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장가들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장가들로 오셨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남자가 여자 장막으로 들어가요. 우리 풍습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죠. 이방인과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남자가 여자 장막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면서 그들이 혼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죠.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예식은 어떻게 되냐면 추수를 하고 그들이 이제 피스트를 해요. 그러면 이 혼인 그 마당에서 그 마을 처녀들이 춤을 춰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다 와. 오는 이유는 신부를 고르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둘러서 이제 그 가운데서 춤추는 처녀들을 이제 보고 신랑들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그 하나를 딱 이제 들고 저 여자가 누구의 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누구의 딸이다. 그러면 이 남자가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딜을 해.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딸을 위해서 내가 약대 네 마리를 가지고 막.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정혼관계가 허락이 돼야죠. 정혼관계가 허락이 되면 남자는 그 약대 네 마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돌아가요. 1년 동안. 1년의 기간이 있어요. 돌아가고 여자는 그 다음부터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돈을 모아요. 그것이 자기가 시집을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돼. 아버지가 그땀부터는 딸이 일하는 것에 싹스를 줘야 돼. 이게 정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싹스를 줘요. 그래서 이 남자가 1년 만에 돌아오는 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혼인이 시작이 돼야죠. 그런데 그 장막의 결혼이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온다. 처녀들이 졸며 잘새. 그 예화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처녀들이 줄을 서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다 켜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때 불이 꺼지면 그 다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피스트에 춤을 추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발휘돼요. 신부 간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신부 간택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엔게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불이 잘 켜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에 되어질 것을 마태복 25장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풍습이 결혼 예식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자, 신부가 장막에 거하고 있고 신랑이 그 장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장막에 교회예요.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호세에서 말씀에 의와 진실됨과 공명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의를 가지고 그분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분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다. 그래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교회는 여자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컷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어린 양 속죄 제물 유월절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하는 장자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제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이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패스오버 사망의 권세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남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 수컷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셨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 제물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설주와 문인방의 행거 그것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생명. 그래서 666 플러스 18이 돼서 이것이 체이라는 단어가 돼가지고
생명이라는 단어다. 그런데 그 집, 바로 피를 바른 집 안에서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유월절 규례 중에 어떤 자가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는 자냐. 이것이 출애굽기 우리 12장 43절 보겠어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이 우리 4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이방 사람이라도 돈을 주고 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진 사람은 그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여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먹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45절 말씀,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종은 종으로서 있을 때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지라도 잠시 거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속하면서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가족 같이 되어진 종,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종이 되어져서 할례를 받은 자만 먹는 것이지, 종이 되어서 품꾼으로서 그 집에 와서 일을 할지라도 거류인과 타국인은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48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타국인도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유월절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는 거에 키가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할례는 아브라함이 제일 최초로 받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거든요. 그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고 또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할례가 주는 의미가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그 할례의 표징이 뭔가는 우리 조금 이따가 보겠어요.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절대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신약에 만난 우리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말씀을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주님이 주지 않는다는 얘기.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신령이 돼야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자, 진정 이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의 몸을 벗어버리신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약의 한 모든 할례는 바로 신약에 와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곧 어린 양이 허미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1월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집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 된 거예요. 무슨 문? 피바른 문. 예수님이 피바른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니거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사라진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거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건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10장 9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나온대요. 근데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어.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 로마서 6장 13절에 하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주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 안에 산다라는 말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16절 또 보세요. 너희 자신을, 아니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하느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육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면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순종해서 따라가면 의에게 드려짐으로 의의 종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알칼리성 몸이 되어져서 얼굴도 이뻐진다.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서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 몸이 산성이 되어져서. 왜? 그게 들어가서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니까. 먹는다라는 의미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자꾸 먹고 세상의 지식은 열심히 먹잖아요. 우리가 혼적인 걸 너무 많이 먹죠. 근데 세상의 것을 많이 먹는데 영적인 건 하나도 안 먹어.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걸 많이 먹으면 육을 따라 자꾸 살게 돼. 내 생각도 자꾸 육을 따라 살고 내 마음도 자꾸 육을 따라 살고. 하지만 영적인 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영을 따라 살고 내 마음이 영을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보면 6절에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한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또 원수가 된대. 야,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야 그러고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막 해놓고 나가서 육을 따라 살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 그러면 교회 가서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과 원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기도를 받겠어? 예배를 받겠어? 뭘 받겠어? 누가 받아요? 마귀가 다 와서 받아. 그 경배가 이 사람의 심령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직분이 자꾸 올라가. 근데 은혜 하나도 안 돼, 저 사람 보면. 어머, 저 장로님이 도대체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아주 행동으로는 거꾸로 그렇지 그런 게 아니지 이러면서 다 가르치는 거지 같이만 하지만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자기가 높아져 있어. 이거 왜 그래요? 계속 혼적으로 가니까 자기는 거기에 빠져서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걸 믿게 만들어버려. 사단이 완전히 거기에 속아버리게 만들어서 자기는 속아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다 헤쳐놔. 다 분리시켜.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런데 아까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고기를?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으랬어요.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둘이 하나가 돼요. 사랑의 관계가 돼요. 두 분이 왜 친하세요? 육의 것도 뭔가가 통하면 친해지는데 영적으로 친해지는 건 영이 같아야 친해질 거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영으로 인도받아야 친해질 수 있지.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만날 때 그냥 금방 친해져요. 금방 좋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가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더 막 잘 막 좋아서 믿었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해도 뭐가 있다? 누룩이 있다. 그 누룩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 라는 거예요. 절대 할례받지 않은 자는 말씀을 못 먹어요. 구약에 있는 이 말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석을 못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할례를 안 받으면 나는 아무리 설교가 기가 막히게 좋아도 나는 못 먹어. 설교 왜?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깨닫고 막 심령이 막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는데 중요한 게 할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할례는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나도 육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매일같이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사는 자? 영에 대해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어떻게 하지요?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한 시간 기도하는 거가 기도예요? 아니면 매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호흡하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호흡. 주님과 늘 우리 호흡할 때 숨을 가다 한꺼번에 뭘 하셔요? 아니면 숨 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기도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해야 진짜 기도예요. 기도 제목 정해놓고 요거 기도. 아무리 해도 영이 거기 역사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 내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면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그냥 누가 사랑해라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페이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빚진자의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은혜를 진짜 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질 때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진정함으로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올리게 되어지니까 영이 역사를 하게 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 우리가 육의 기도를 들 때는 얼마나 간절, 그렇죠? 우리 애들 건강, 우리 남편 사업 잘 내고 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한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의 구원, 내 남편 영혼의 구원, 내 자녀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육의 것은 그냥 알아서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 내 가정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육체로 하는 거는 주님 안에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면 육적인 건 저절로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할례받는 심령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할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에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 약속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약속일까요? 답을 딱 놔두고 자,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봐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8절의 말씀에 할례는 이스라엘이 되는 표징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니까. 왜 그랬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할례를 남자만 받으라 그랬어요. 어, 난 여잔데. 근데 남자는 아까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 2장 11절 읽은 것처럼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 그랬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남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바로 여자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남자 안에 속했어요. 자, 여자가 어떻게 생겨졌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예요. 곧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십자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어요. 물과 피를 쏟았는데 어디에 하필이면 찔렸냐면 옆구리에 찔렸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옆구리와 허리, 갈비뼈가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예수님이 창에 그냥 찔린 게 아니에요. 피와 물을 뿌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뭐로 거듭났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거예요. 물과 피로 거듭이 나.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창에 찔리시면 바로 옆구리인 그리스도의 교회 여자를 위해서 찔린 거예요. 곧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들은 여자로서 바로 예수님의 갈비뼈로서 누구한테 속한 자냐? 남자에게 속한 여자다.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받으면 여자는 할례 안 받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필요는 없다. 대신 뭐만 하면 되냐? 할례 받은 남자 속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뭐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을 당해서 버려졌죠. 지금 이스라엘이 버려졌어요. 고난을 당해서 버려졌어요. 누구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예수님이 장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버려지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이 성경에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의 진리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 할례의 언약의 표징,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던 그 언약,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그 할례의 표징을 가졌냐? 이 약속이, 언약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언약으로 오셔서 피 흘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갖게 하고 드디어는 이방인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진 자면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어디에 이것을 가졌느냐, 어디에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그랬어. 어디에? 이면적, 내면적.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의문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마음의 영으로 받은 할례,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우리가 6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할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곧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리고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자, 바로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율법 행위주의자들처럼 뭔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 아니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오늘 지금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아유 그런 말씀이 있어도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러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럼 나는 이제부터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남자가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나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육의 나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야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바로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우리 마음에 가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가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딱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뎌는데 거기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길갈에서 그들이 뭘 했냐면 할례를 행해요. 자, 왜 그들이 할례를 길갈에서 행했냐면 출애굽을 할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중간에 살면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 출애굽할 때 20세 넘은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려서 나온 사람, 그 사람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은 할례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길갈에 딱 돌아와서는 이 광야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할례를 다시 행해요. 60만 똑같아. 나올 때 60만인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도 계수를 하니까 60만이에요. 숫자가 똑같아. 이 가운데서 100세 넘은 사람 중에 두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야. 그런데 다시 할례를 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요. 무슨 의미냐? 왜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는 할례를 안 했냐? 그 8일의 할례 그리고 광야에서는 왜 할례를 안 했나? 그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약속대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르면서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 수치가 완전히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8일의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왜 7일도 아니고 왜 8일이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굴러가는 건 8일이에요. 7일이 아니고. 근데 7일은 하나님이 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8일에는 할례를 하세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 그게 8일이에요. 8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를 8일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기를 배우면 바로 이 절기가 또 그걸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할례 받은 자로서 이제 그 피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사실 애굽에서 유월절에서 피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는 거지만 고기를 먹고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7일 동안에 무교병만 먹고 완전히 무교병만 먹는 7일을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뭐냐. 우리를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으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의의 옷을 입은 자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각 지체이지만 한 몸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바로 언약이 표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짐으로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게 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이 다 상속받았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표징을 내가 가진 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은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이제도 믿는 자 중에 육체로 믿는 자들이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여기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으로 살라 그런 사람 반드시 핍박합니다. 근데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어디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성령에 속한 자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고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하다 해서 구원 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면 다 받으시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싶고 또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육체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만 합니다. 유월절의 키는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그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야 유월절을 규례에 참석을 하는데 유월절 규례는 바로 뭐예요?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사단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는 그냥 은혜 속에 살고 생명 안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집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안에만 속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을 계속 받는 거야. 예수님의 복을 받는 자요. 계속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들락날락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것도. 내가 혹여라도 아, 집 바깥으로 나왔구나. 그럼 빨리 회개하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